네, 드디어 댓글 의견을 반영을 해서 74년생 갑인년 범띠생분들 운세를 촬영해 보겠습니다. 자, 운세를 제가 하루에 다다다다 다 올리면 좋겠지만 이게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라 좀 힘이 들어가요. 하루에 많은 촬영을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매일매일 촬영을 못하더라도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눠서 올릴 거예요. 네, 사주팔자가 필요 없는 주역점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사주 명식이 필요 없습니다. 운세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 재미삼아서 봐주세요. 네, 먼저 천수송이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손해풍이 나왔습니다. 네, 범띠 특히 74년생 분들이죠. 지금 74년생 분들은 천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천은 하늘이고 수는 물입니다. 물이라는 것은 무겁죠. 가라앉아 있고. 하늘은 아주 넓고 공간을 뜻합니다. 예, 두 개는 융합하기가 좀 어려운데요. 이게 천이 아래로 내려온 와 있는 게 아니라 천수송이에요. 물에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 부분이고 대립을 하는 양각의 흐름이 있습니다. 올해 고집을 버리셔야 할것 같고 상황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우선은 1년의 흐름을 보기 전에 주사위로 제가 본 부분에서는 천수송이라고 하는 조금 주의해야 할 부분이 나왔어요. 누군가와 대립을 하고 싸우는 운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냥 뭐 1년 중에서 안 싸우는 사람들은 없겠죠. 가볍게 말다툼부터 해서 자식분들과 싸우는 분도 계실 거고 남편과 싸우는 분도 계실 테고 이거는 남녀 구분 없이 지금 뽑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과 싸우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일단 법적인 어떤 그 소송까지도 갈수 있는 그런 대립의 각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일단 판단이 되고요. 자세한 것은 이 주역 타로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예, 무늬만 타로입니다. 뭐 3개월부터 1년 사이 보고 그런 건 없고요. 그냥 무늬만 타로예요. 저는 이걸 주역이라고 생각하고 뽑기 때문에 괴 중심으로 읽을 겁니다. 예, 운세는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맹신하지 마시고요. 이걸 다루는 사람들은 잘 맞춰서 그런 게 아니라 이말 속에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디 가서 댓글을 달거나 말을 할 때는 상당히 조심해야 합니다. 예, 이걸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늘 염두를 해놔야 되죠. 자, 말에는 힘이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어떤 걸또 말씀을 드려야 할지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물론 재미로 보는 운세입니다만 양날에 검이 들어있죠. 자, 이제 나왔거든요. 나왔는데 제가 아까 초반에 뽑았던 주사위 점에서는 그게 나왔잖아요. 누군가와 싸울 수 있다고. 근데 연초의 흐름을 보면 지금 이제 초겨울이죠. 아니, 초겨울이 아니라 이제 겨울이 끝나고 이제 한 해가 시작이 되는 거니까 2월에서 3월 넘어갈 때는 풍지간이라고 해서 이제 좀 주변을 잘 살펴보셔야 되세요. 내가 잘 알았다고 생각하는 일, 잘 마무리 지었다고 생각하는 일,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어떤 일들이 틀어지진 않았는지, 혹은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꼼꼼하게 잘 따져보셔야 되시고요. 특히 연초에 어떤 큰 이사라든가, 결혼이라든가, 재혼이라든가, 아니면 자식과 관련된 어떤 큰 대소사가 진행이 되시는 분들은 본인과 관계해서 주변을 잘 살펴보셔야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멀리 또 내다보지 마시고요. 일단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연초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제가 지고 있는 것은 3월달, 3월달에서 이제 4월달로 넘어가는 흐름이고요. 요거는 이제 뇌산속가라고 읽어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은. 그림하고 상관없이 괴중심으로 읽는다고 했습니다. 뇌산속가는 너무 멀리 막 많은 것을 들여다보려고 하지도 마시고, 내 눈앞에 닥쳐있는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너무 허황된 꿈을 꾸지 마시고, 약간 그, 외나무다리에서 위태위태한 그림이죠. 이 그림도 사실, 뇌산속가라는 것 자체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뇌는 천둥벌락이고, 산이라는 것은 확 풀리는 게 아니라, 넘어가기 위해서 잠깐 휴식을 취하고 멈추는 거예요, 온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3월달에서 이제 4월달, 5월달 넘어가는 봄이에요. 봄에는 화래사합이라고 하는 괘가 나왔거든요. 화래사합은 화는 불이고 뢰는 천둥번개인데, 서합이라는 것은 내가 씹어서, 입으로 씹어서 단점, 나의 단점, 나의 어떤 가치관, 나의 잘못된 어떤 생활태도, 이런 것들을 반드시 수정해야 하고 고정해야 한다. 그러니까 보정을 하고 수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해야만 하는, 예, 흐름입니다. 봄에는 뭔가 궤도를 수정해야 할 수도 있어요. 그 궤도를 수정한다는 것이 내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잘 되기 위해서 좀 방향을 AS를 하는 거죠. 예, 조금 이제 부드럽게 말씀드리자면 나의 잘못된 부분들. 물론 이제 모든 사람들은 개성이 있어요. 이제 여름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름에는 건이천, 저희가 중건천이라고 또 부르는 괘가 나는데,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은 무한대로 뻗어갈 수 있습니다. 일적으로도 여름에 굉장히 바빠지실 것 같고요. 방해하는 어떤 반대 세력도 없어요.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갈수 있어요, 여름에는. 다만 브레이크가 없기 때문에 이 중건천이나 건이천 같은 경우에는 6마리의 저희가 용이라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여름엔 좀 내가 어떻게 보면 그큰 힘을 발휘를 하는 거니까 좋은 것과 나쁜 것은 항상 붙어서 들어오죠. 그래서 여름에서 가을로 넘어가실 때는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것이 가미수라고 하는 부분인데 위아래가 모두 물입니다. 어떤 시련이 올수 있어요. 나를 테스트하기 위한 어떤 시험이나 시련이 올수 있는데 이 부분은 그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느끼기에 아,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쳐오는가. 연초에 그런 걸 예측을 했을 수도 있어요. 이제 살펴본다고 나와 있었으니까. 잘 고비를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비를 넘긴다는 것은 나 혼자 힘으로 좀 벅찰 수도 있거든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이제 10월달 정도 되면 택수건이라고 해서 내가 스스로 갇힐 수 있습니다. 잘안 보이시죠? 이것은 스스로 갇힐 수가 있고 자존감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마 이일 때문에 그러신 것 같아요. 예, 9월달 딱 들어오자마자 뭐 시험을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자격증을 준비를 했을 수도 있고 그러면 본인이 원하셨던 어떤 이직을 시도를 하셨을 수도 있어요. 사업적인 변화를 시도를 하셨을 수도 있고요. 뭐 퇴직금을 부어서 뭔가를 시작을 하셨다거나 나의 모든 종잣돈을 부어서 뭔가를 하셨는데 그게 좌절이 되실 수도 있어요. 혹은 크게 사랑에 실패를 하셨다거나. 근데 브레이크가 없어서 그렇단 말이죠. 누군가가 조금만 좀 허리띠를 바짝 긴장감을 좀 줬더라면, 경쟁자가 차라리 옆에 있었더라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너무 무너지지 마세요. 누구나 실패가 성공을 만들기 때문에 너무 무너지지 마시고, 누군가가 싸운다. 아까 제가 언급드렸던 뭐 대립의 각이 있다라고 했던 건 어떤 의미냐면 아마 가을에 이게 배치가 될 거예요. 가을에. 봄은 아니고 가을에 이게 배치가 될 겁니다. 이 사건들이 아마 어떤 사업을 진행하실 때 예상치 못했던 본사의 어떤 압력이 있을 수도 있고 경쟁사에서 무슨 저작권이나 특허권 침해가 들어올 수도 있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좀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그리고 겨울에서 이제 11월, 12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종교의 힘도 좀 필요합니다. 본인의 고집만으로 나아가실 부분은 아니고요. 약간 종교의 힘도 필요하고, 종교에 의지하는 것도 필요하세요. 왜냐하면 정신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 어두운 곳에서 내가 좌절할 수 있을 수도 있는 그런 시기에서 혼자의 어떤 멘탈로는 올라오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기도하시는 힘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12월에서 이제 1월로 넘어가게 되면은 후회를 하실 수 있어요. 후회를 하실 수가 있고, 내가 했던 선택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자기 자신을 믿으셔야 되세요. 이 보이는 세상이 다가 아니에요. 그래서 겨울은 제가 볼 때는 여름이 좀 좋고요. 봄은 여름에 비하면 그다지 좋다라고 판단이 좀 그런데, 일단 제일 좋은 시기는 여름으로 판단이 되고, 그리고 가을에서 겨울 사이에 좀 힘들 수 있어요. 약간 정체되는 흐름. 그리고 겨울에는 앞에 있었던 계절에서 이제 판가름이 나는 일 때문에 아마 그 결과를 계속 보게 되실 거예요. 잘 되건 못 되건, 잘 됐으면은 잘된 결과를 보게 될 것이지만, 범띠분들 같은 경우는 경자년에 잘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요, 어떤 일에 대한 좀 후회를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조금만 더 잘했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왜 그것밖에 못 봤을까? 그러니까 본인이 너무 완벽한 거를 지금 추구를 하시는 것도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할수 있고 누구나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언을 한번 뽑아볼게요. 사람들과의 대인관계 문제보다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데 본인이 느끼기에는 약간 세상을 나와 싸워야 하는 대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이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 갑인년생 분들 자체가. 자, 한번 조언을 뽑아보겠습니다. 뇌수회가 나왔습니다. 뇌수회는 그 고민하시던 일이 풀린다라고 하는 흐름이에요. 그리고 지풍승. 이 경자년에 있었던 사건으로 인해서 한 차례 크게 성장을 하실 거고요. 그리고 풍산점도 나왔습니다. 풍산점도 역시 어떤 그 혼자 계시는 게 아니라 대규모 조직이나 어떤 대규모 브랜드의 파워를 얻게 되실 거다. 그래서 결국은 결합을 하실 거고 집단의 파워를 얻게 된다라는 뜻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즉,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잘 되는 게, 한 차례, 몇 차례, 7번의 실패를 하시고 한 번으로 바로 성공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한번 실패하고 한번 크게 성공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앞에 성공하고 뒤에 실패하는 것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실현은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게 이제 경자년이라는 거죠. 경자년에 뭔가 좀잘 되기 직전에 내가 시험을 받는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잘 되기 직전에. 그렇다고 크게 손해를 보시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면은 운적으로는 나쁘지 않아요. 그냥 잘 살펴보시고 여름에 달릴 때 약간의 브레이크 조정만 잘 하신다면, 다른 사람들의 조언도 좀 들어보고 시장 조사도 좀 철저히 하시고, 이 세상은 나 혼자가 아니기 때문에 경자년은 크게 나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74년생 갑인년생 분들도 운세 촬영을 마쳤습니다. 저는 또 다른 연도 띠 운세를 찍으러 가보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제게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